좋은 아침 옥주현 다이어트 명언. 관리할 때만 참자는 뜻 해명. 엑스포츠 뉴스 장현재 인턴 기자, 가수 연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자신이 했던 다이어트 명언에 대해 해명했다. 4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는 옥주현이 러시아에 방문한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옥주현은 자기관리 비법을 이야기하던 중 제가 공연할 때 먹지 않겠다고 지키는 것들이 있다. 매운 것과 조미료가 많이 첨가된 음식들이다라며 근데 그 맛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다. 충동적으로 뭔가를 해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한 입만 먹고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털어놨다. 이어 먹어봐야 어차피 내가 아는 그 맛이라는 말은 관리 중일 때 어차피 아는 맛이니까 참고 나중에 먹어도 될 때 마음껏 먹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. 한편 옥주현이 출연하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안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시대를 관통하는 가족과 사랑 등 인류 본연의 인간성에 대한 예술적 통찰을 담아낸 작품이다. 엔터네트 엑스포스 뉴즈 컴 사진은 SBS 방송 화면.